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음부 통증 완치 훈련입니다. 외음부 통증, 네,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여성들의 한 15%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10대 이후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모두 네 가지 요소인데요. 당연히 부위가 있겠죠. 외음부하고 질 입구입니다. 요질 입구를 갖다가 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다른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질병이 있으면 다른 질병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게 만성적이어야 됩니다.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이어야 되는 조건. 이게 바로 외음부 통증입니다. 외음부 통증은요, 외음부 전정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외음부하고 전정을 합쳐서 염증이 있다. 사실 염증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또 전정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전정 통증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통증의 대표적인 거는요, 당연히 성교통입니다. 성교를 할때 아프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통증은요,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프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세는요,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기도 하고요. 희한하게도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은 것 같이 뭔가 이렇게 허한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극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요. 네, 성교라든지 또는 탐폰이라든지 아니면 꽉 끼는 옷이라든지 앉아있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제가 다른 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른 질병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감염, 그 다음에 물질에 의한 자극, 그 다음에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 손상, 이렇게 모두 네 가지죠. 감염, 네, 아까도 이제 전정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증이 아니라 그랬죠. 보통 이제 외음부 통증 하면은 전정염 하면은 감염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감염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뭐, 칸디다라는 곰팡이 감염이 있겠고요. 또, 세균 감염, 그 다음에 이제 허페스 심플렉스라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등등이 이제 대표적인 감염이 되겠고요. 물질은요, 그 부위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피부에 질병이 있을 때, 네, 뭐,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피부에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요. 피부에 질병이 있을 때, 그건 이제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피부 손상인데 피부를 갖다가 다쳤어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 이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원인이 되겠죠. 외음부 통증은요, 그냥 통증만 있는 병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몸몸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교통이니까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성교를 할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 문제가 생기죠. 또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 아프기도 하고요. 운동할 때 아프기도 하고요. 앉아 있는데도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럼 활동에 제약을 받겠죠. 일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에도 제약을 받겠죠. 요새는 뭐, 몸을 써야 돼, 일부는 몸을 써야 되고요. 대부분 다 앉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이 있죠? 그 다음에 자꾸 지금 내 일상, 내가 원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합니다. 다시 불안하고 우울해지면은 다시 돌아가서 또 통증이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악순환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에 뭐가 생기냐면은 통증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외음부 자체에 일어나는 일은 별게 없어요. 아주 미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뇌에서 증폭돼가지고 나는 굉장히 아프게 느낀다. 이게 바로 통증 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외음부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과연 뭘까요? 네.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삼의 원인, 그리고 국소적인 원인, 이두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외음부 통증을 일으킵니다. 몸맘삼의 원인은요, 네. 힘듦과 지나침, 예민한 몸맘, 쉬지 못하고 숙면하지 못하는 것, 비숙면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 과다. TV, PC,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도 생각 과다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로 마시고 물을 안 마셔서 오는 만성 탈수. 이런 것들이 몸맘삼의 원인입니다.
국소적인 원인은요, 과거에 감염이 있었어요. 과거에 손상이 있었어요. 과거에 염증이 있었어요. 과거에 피부에 자극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 이게 외음부 통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도 이 외음부 통증이 올수 있고요. 과거에 성적 학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도 이 상처를 남기겠지만은 몸에도 국부적으로, 국소적으로 자극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국소적 원인이 됩니다. 자, 원인 아셨으니 네, 완치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당연히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뭘 해도 내가 지금 내 일상에서, 내 일에서, 아니면은 뭐 놀기에서, 뭘 운동해서, 뭘 해도 10% 덜해서 남기기로 시작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둔감 훈련, 쉬지 못하고 숙면을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만성 탓인 분들은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훈련.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 유발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자극 줄이기, 네, 자극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사용입니다. 그게 이제 뭐 세정제라든지 샴푸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세탁할 때 쓰는 섬유 연화제라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화장지도 이제 향기가 있는 화장지 있잖아요. 이 향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게 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자극인데요. 꽉 끼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팬티,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일론 제품도 직접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론 제품이라면은 되도록이면은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뜨거운 물 목욕도 자극이 되고요. 또 우리가 수영장 가면은 염소로 소독한 수영장이 있어요. 이것도 국소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배뇨 후 또는 성기 후 세척을 하셨다면은 뜨거운 물로 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물, 시원한 물로 하는 것이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앉기가 자극이었다, 오래 앉아 있는 게 자극이었다, 그러면 이제 앉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수 없다면 도나스 방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나스 방석은요, 방석인데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네, 이런 걸 팔기도 합니다. 뭐 집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음부를 자극하는 그 부위를 갖다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탄다. 예,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훈련하는 동안은 덜 타셔야 되겠죠. 자전거는 뭐 실내 자전거도 있고 실외 자전거도 있고,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만 덜 타시면 됩니다. 영혼이 피하라는 건 아니죠. 지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좌욕입니다. 좌욕은 뭐 거의 바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온찜질, 냉찜질도 바로 거기다가 대는. 온찜질, 냉찜질도 효과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냉찜질에 더 효과를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온찜질의 효과를 보고요. 성교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리도케인 크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도케인은 이제 국소 마취제라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취가 되거든요. 네. 리도케인 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게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골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걸 이제 어떤 운동이냐면은 이제 소변을 일단 봅니다. 소변을 쫙 보면서 갑자기 그걸 갖다 멈추게 하는 그 힘, 그 동작, 그게 이제 바로 골반의 동작이거든요. 골반 조이기 동작입니다. 그래서 콱 조였다가 다시 또 풀어주고 하는 운동, 이걸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조이고요, 30초 동안 풀고, 네, 이걸 갖다가 한번할 때마다 1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근육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벌써 통증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완치를 하려면은요,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통증만 있지 이게 뭐 불구의 병이 되거나 무슨 더 심한 병이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봤자 통증이다라고 하시라는 거죠. 통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피하지 않고 원하는 걸 하겠다. 물론 좀 아프세요. 그래도 네, 그래도 선교를 하세요.
그래도 일상을 하세요. 그래도 일을 하세요. 여기다가 이유되지 마시고요. 네,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통증 회로 깨기입니다. 이렇게 통증 회로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고통, 회피, 불안, 우울의 악순환이었죠. 네, 그게 회복, 부딪히기, 그리고 자신감의 선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음부 통증, 참 드러내기 어렵고요. 고통은 매우 큰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치하겠다라고 하고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네, 대부분이 3개월이면 완치합니다.